안녕하세요. 겜투TV의 슬루스입니다. 포지트론 X는 랜덤성과 사망 페널티를 조합한 로그라이크 장르의 게임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탑뷰 혹은 벨트 스크롤 형태의 게임이 아닌 FPS와 조합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이퍼 FPS 형태를 가지고 있어 빠른 속도감이 핵심인 게임입니다. 일반적인 FPS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하이퍼 FPS의 특성상 벽을 타거나 멀리 점프하는 등의 플레이도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속도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클릭에 조준 기능이 없어 빠른 템포의 게임 도중 적을 공격하는 건 역시 적응이 필요합니다. 게임 자체는 FPS 장르지만 방식 자체는 로그라이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섹터 개념으로 진행되는 포지트론 X는 자신이 입장한 룸 내에 적을 모두 처리하면 다음 룸이 랜덤하게 열리는 방식이며 룸 클리어 시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전에는 장비 특전과 특성 특전이 존재하는데 장비는 말 그대로 새로운 무기를, 특성은 새로운 패시브 효과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3개까지 등장을 하며 그중 원하는 특전 한 개를 선택해 누적하는 방식입니다. 무기 스타일도 무기 스타일이지만 특성에 따라 공격 범위나 화력, 추가적인 효과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번 랜덤 생성되는 특전을 잘 조합해야 합니다. 특히 특성 중에는 특정 조건에서만 발동하는 옵션도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특전 역시 캐릭터가 사망할 경우 모두 초기화되기 때문에 한 개의 섹터를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해야 합니다. 한편 사망 시 무기와 특전이 모두 초기화되지만 별도의 계정 레벨이 존재하며 계정 레벨이 오를 때마다 공격력이 소폭 오르는 등 플레이를 할수록 초기화되는 상황에서도 미묘하게 캐릭터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 덕분에 초반에 막히던 부분도 계속 플레이하다 보면 클리어가 가능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라이크와 하이퍼 FPS가 절묘하게 결합된 게임으로 랜덤하게 등장하는 무기와 특성 속에서 자신만의 플레이를 만들어 나가는 독특한 게임을 즐겨보고 싶다면 스토브 인디를 통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겜투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